안녕하세요. 교통 읽어주는 남자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주차까지 맡겨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대리운전 맡겨서 집에 왔는데 직접 주차하다 음주사고가 났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맡겨서 집에 왔는데 직접 주차하다 음주사고가 났다.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차장에 왔대요.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8%였대요 0.18 엄청 높은 수치입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 4차례 음주 경력이 있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또 받은 적이 있었대요. 재범이잖아요. 자꾸 그런 사람이니까 습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는데, 자백을 하셨고 또 잘못을 깊이 반성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대요. 물론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좀 의아한 사항들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확인할 게, 일단 이게 진짜 음주운전인가 하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맞습니다. 왜 음주운전이냐 정리를 해보죠. 왜 음주운전이냐를 따지려면 음주운전이 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면 음주가 뭐고 운전이 뭔지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음주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반잔, 맥주로 따졌을 때는 250cc, 그러니까 맥주 500잔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초과를 하게 되면 0.03을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엄청 낮죠. 원래 이게 0.05였잖아요 근데 이게 2019년 기준으로 0.03으로 낮아졌죠. 강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가 음주 상태다 하는 거죠. 그리고 0.03 미만이면 보겠어요? 주기, 술 기운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기 상태. 그리고 0.03을 넘어가게 되면 음주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운전은 뭐냐?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딱 명시가 돼 있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에서 자동차를 원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움직이면 운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로하고서 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4조가 뭐냐?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술에 취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로가 됐든 도로 아닌 곳이 됐든 다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음주운전으로 처리한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차장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옛날 법 때문에 주차장은 도로 아니니까 음주운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사를 보고 아 이거는 또 헷갈리시는 분들 많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 됐든 도로 아니건 됐든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음주운전 12대 중과실에 들어있으니까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건 잘 알아둬야겠죠. 음주운전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어요. 대리기사가 정확하게 주차를 해준 게 아니고 길에다가, 차 다니는 길에다가 차를 버리듯이 그냥 그 자리에 쓴 거예요. 주행하다가 서가지고 그냥 내려서 가버렸어요. 뭔가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이거를 냅뒀다가는 추돌사고 우려도 있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운전자가 판단을 한 거죠. 비록 술이 취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 피난을 위해서 차를 뺐다. 요게 이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긴급 피난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근데 아무 때나 그 긴급 피난을 인정해주냐?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소통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차들이 교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고 주차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는 긴급 피난을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행동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차례대로 볼까요? 첫 번째로 대리운전 비용에 이 주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돌아갈 이 대리기사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선한 의도로 대리기사들이 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게 짠해서 뭐 가세요 빨리 다음 대리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여기 정도는 제가 할게요 이러고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대리기사가 끝까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맡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차가 완전히 끝나고 키를 돌려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일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돈을 줬더니 키를 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다음 일이 바쁘셨나 봐요. 어차피 쓸 데도 없을 텐데 가져가신 경우도 있으니까 주차 끝나시고 키를 돌려받으신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행동은 가급적이면 대리 업체를 큰 업체를 쓰시라는 겁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차를 뭐 험하게 몰아서 브레이크 라인이
트레이닝이 뭐 녹는다든지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험 처리라든가 회사 차원에서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셔야 되는데 그 업체가 영세하다 보면 그런 걸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배째는 경우에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큰 업체를 이용하셔서 향후에 발생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리운전에 대해서 또 대리운전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어떻게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